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4세의 학교 공무직 조리원입니다. 우리 수험 연배에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네요. 9급 조리직 공무원을 꿈꾸며 마음먹고 공부 좀 해보려고 도전합니다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앙설임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꼭 합격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열심히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우리 조준사 카페에 합격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합격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 합격기를 보시면은 작년 합격자분 중에서 50대 중반이라고 밝혀주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니까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하고 비슷한 연배이시죠. 그분이 합격기를 올려주셨죠. 올해는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서 아마 그 뒤를 이어시리라고 믿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 공무직 조리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또 계약을 해도 인터넷 계약을 한다 해가지고 아마 공무직 여러분들 뭐 언론 보도나 기사를 보면 상당히 뭐입니까? 상당히 힘드시다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드실 겁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천금 같은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연배가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제가 수업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그리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올해 는 조준사 게시판에 합격 수기를 꼭 남겨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